자, 다음 섹터 갑시다. 해적 NG. 아, 여기 왜 이렇게 또다 빨간색이 많네요. 쭉 빨간색이네. NG 갔다가 예, 이렇게 가야겠네요. 빨간 거 하얀, 빨간 거 녹색, 빨간 거 녹색 이렇게 NG. NG 먼저 갑시다.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겠는데? 아니다, NG. 초반에는 조금 안전하게 좋으니까 NG. 미사일 좀 많이 세이브 해놨죠? 21개. 저번 판에 이제 미사일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좀 겪었었는데, 이번 판은 미사일을 좀 모았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 한턴 소비하게 되겠네요. 위로 올라갑시다. 아, 예. 제가 이걸 원한 거예요. 대인 드론. 엔지 연구 선이 MC-30 탑차를 애쓰고 있습니다. 드론 설계도를 제공했대요. 엔지 드론 설계도 좋았어. 안티퍼? 대인 드론. 아, 이거는 팀자들 찾아서 공격하는 거구나. 제가 원하는 거는 강습시키는 건데,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안티퍼. 같은 대인 드론인데, 이게 아니네. 드론이 좀 있어서. 디펜스 드론도 레이저를 격추시킨다고 하는데, 미사일을 격추시키지는 않는 것 같은데? 레이저를 격추시킨다. 우선, 예, 우선 창고에 세이브를 해놓고. 이렇게, 예. 위나 내나 똑같아요. 아, 발랑군입니다. 텔레포터 있네요. 텔레포터 있고, 미사일 있는 것 같죠? 좋았어. 그러면은, 어딜 마비를 시키고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 이 무기실 괜찮거든요? 그냥 들어갑시다. 그냥 들어가서, 조종실 마비시켜버릴게요. 텔레포터에서 한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상관없어. 멘티스 있네. 참, 어디 문 개조해야겠구나. 너무 막 들어오는데 애들이. 도망갈 데도 없죠. 이거 잡은 거지. 오케이, 다 잡았어요. 이건 쉽죠. 껌이네요. 올라오고 역좀 시키고. 텔레포터에서 들어갈 때는 조금 방이 좁은 방, 두 칸짜리 방이 들어가야겠네. 우리도 이제 두 명밖에 못 보내니까. 그리고 문업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네, 향상, 아, 차단 기능 추가 35. 하나만 해줄게요. 관제사가 있으면은 이걸 기능을 안 올려도 되려나? 관제사가 있으면? 그건 모르겠네. 차단된 것 같지? 이게, 관제사가 있으면, 3단계까지 가는구나. 그쵸, 괜찮네요. 선한번더 들어오면 문에 태우고, 나머지 산소방 이렇게 태우고 이래야겠네. 자, 위로 올라갑시다. 연료 15개, 미사일 21개. 또 반란군 정찰선. 무기는, 이거 미사일 같은데? 미사일이고, 아, 여기 임무실 있다. 도망가네요. 그러면은, 먼저 임무실을 도망가게 놔둘까, 그냥? 임무실 공격하고, 우리는 엔진실을 텔레포트. 아깝잖아, 이거. 일단 도망가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 안 되는데. 오케이, 잡았고. 딜레이 됐죠. 임무실 마저 부시자. 미사일 쏜다, 얘들. 아파. 다 잡았어요. 오, 좋아. 이거 고칠 거 있나요? 고칠 거 없네요, 다행히. 아, 근데 미사일을 막아야 되는데, 드론, 방어 드론, 미사일을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너무 데미지가 심한데요? 그리고 우리는 요 텔레포트 향상을 먼저 시킵시다. 실드 하나 늘렸으니까.
텔레포트 하나, 반응농, 아, 반응농 모자르네. 텔레포트 하나, 전력 줬어요. 점프. 연방의 암호화된 신호가 근처 행성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승마를 보내 조사한다? 아, 퀘스트. 비밀기지 위치 알려준대요. 좋네요. 아, 여기야? 어쩔 수 없이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겠는데? 퀘스트 받으려면? 위도 쪽 올라가려고 했는데 퀘스트 받아야 되니까. 또 이거야, 응급 신호? 도움 요청, 유민소 산지, 붕괴 임박? 도와주러 갑시다. 아! 이멘티스. 메티스 함선이 NG를 공격하고 있대요. NG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메티스가 적이네요. 여기도 임무실은 없어서 다행이고, 무기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네요. 무기도. 텔레포터 있고, 우리가 먼저 강습해 봅시다. 조종실로 아예. NG, 멘티스 두 명. 한명 들어왔죠? 이건 잡아야지. 우리 훨씬 쎄. 어디 이거 업돼 있거든요. 근접점 업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저 간대. 잡았나요? 엔저 연락 시도. 아, 유인이었어. 속았네요. 얘피 조금, 진짜 조금 남았네요, 피. 1 남았어요, 체력 1. 불러와. 체력 1 남았네, 살아났네요. 막 문을 향해서 도망치려고 딱 했는데, 끝나버렸어. 멘티스, 같은 멘티스끼리라 조금 위험했네요. 잠깐만, 치료도 맞아 해주고. 자, 50 스크랩 들어왔으니까, 업 하나, 전력 하나 업 해주고, 텔레포터 빨리 회수할 수 있게. 이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초반에. 스토어가 있는데, 상점 갔다가 팔거 갑시다. 좋아요. 승무원은 안 사도 될것 같은데, 지금 5명, 6명 있으니까. 드론을 팝시다. 드론 팔자. 다 팔아버리고. 이온발발장, 반발장, 방망충전기술기, 픽스? 픽스는 두 개, 픽스 세 개만 해주고. 미사일 좀더 사자. 사고, 승무원도 살수 있는데, 페이지 2, 실빔, 버스터 레이저 1. 버스터 2 팔면 좋은데. 1이라. 탄수 두 발, 헤비 레이저. 얘 2가 아니면 가치는 별로 없어요. 넘어갑시다. 점프. 밑으로 갈게요. 엔지엄스부터 응급신호 들어왔습니다. 또 그, 아까는 똑같은 이벤트인데? 결과가 바뀔지 모르겠다. 한번 가볼게요. 또 멘티스야. 결과 안 바뀌려나? 일정한 결과일까? 장비는 별로 안 좋아서 다행이네요. 조종실로 그냥 텔레포트 해버립니다. 여기 또 멘티스 있는데. 우리가 확실히 훨씬 세요. 이건 동률로 줄어도 우리가 이기는 거지. 1대1로 붙고 있으니까. 오, 이건 좀 아프다. 잡았고, 체력 몇 남았냐? 5, 13. 잡았네요. 끝난 거 아닌가? 불러올게요. 불러오고, 조종실. 아니다, 아끼자. 미사일 아낍시다. 무기실 한 번만 때려줄게요. 미사일 많으니까, 무기실에. 무기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레이저를 많이 써오기 때문에. 이게 버스트 레이저 마크 2 같은데? 세 발이나 아마 두 발인가 세발 맞은 것 같은데. 계속 쏘지 마. 계속 쏘지 마. 자동 표격대 있었네요. 여기 있었어요, 지금. 승무원. 들어갑시다. 잡았죠? 이거 이번엔 또 다르네. 이번에는 엔지가 진짜 있었네요. 연료족 3스크랩 정도? 나쁘지 않죠? 같은 이벤트라도 결과가 다를 수가 있구나. 82스크랩.
최악의 시스템. 배도시 더 많은 스크래피어. 이게 언제 없어지지? 하나만 올리면은 40. 40만 한 칸만 올리면은 이게 페널티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할 거는 좋다 석은 별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있는 회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별 필요 없고, 방어막을 한칸더 늘릴까? 아니면 회피율을 조금 맞춰줄까요? 회피율을 조금 더 맞춰줍시다. 이렇게. 회피가 20, 25, 25 정도. 하나 더 올라가면, 45가 되려나? 아니면 여기 플러스 되는, 아, 5가 더 올라간다는 거네요. 5. 그러면 30이 되겠네요. 30. 한 40까지는 올려야 되고, 실드도 올려야 되는데, 아직 초반이니까 넘어가죠. 자, 퀘스트 바로 받을게요. 어떤 퀘스트인지 모르니까. 아, 무인기. 무인기에 폭격당하고 있대요. 이거는 무인기이기 때문에 바로 텔레포트해서 요거 미사일. 이 미사일 쏘거든요. 이거 빨리 부셔야겠네. 날라오는 건 피할 수밖에 없겠네요. 다행히 피했고, 다행히 부셨고. 잠깐만, 옆에도 맞아 부실까? 드론도? 피를 불러오고요. 이거는 폭탄은 별 필요 없고, 버스터 레이저로 바꿔놓고 자동 포격을 할게요. 그렇게 부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인 것 같고, 우리는 실드들 날려야겠네. 실드를 날려야겠네. 텔레포트해서 실드를 날릴게요. 수비가 잘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드 날리면 데미지 받 들어가겠죠? 이렇게 실드 날렸고. 근데 불러오죠? 아, 미스 나면 안 되지. 뭐야, 이렇게 미스 나? 명중률이 안 좋네. 요즘 몇 프로야? 텔레포트 이번에는 엔진실. 엔진실을 하면 아무래도 회피가 좀 줄겠죠? 됐고, 불러오고. 세 번만 맞추면 됩니다. 라스트 한 방은 실드에다가 맞춰야겠네. 이때 저기 텔포터에 들어가면 같이 터지죠? 오케이. 16, 미사일 하나, 스크랩 14개. 거기에다 선체 수리. 거기에다 졸탄. 이야, 됐다. 미사일 하나, 좋아요. 아, 좋은 이벤트. 패스트가 좋았네요. 졸탄이는 문에다 갖다 놓기는 조금 아까운가? 왜 아깝냐면은,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있는 방에 전력을 주거든요? 근데 방은, 이문 기능은 전력이 필요 없는 기능이라 잉여가 돼. 차라리 엔진실에 놓고
멘티스는 예,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렇게 문 쪽에 놓을게요. 이렇게 놓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지금 3레벨 지금 기능. 그러면 만약에 운을 3레벨 올린다면은, 아, 완전 차단 기능까지 되는구나. 3레벨 완전 차단 기능. 차단벽에서 화재가 번지는 것까지도 막아준다는 것 같아요. 향상된 기능. 예. 화재도 안 번지니까 되게 좋네요. 화재 올리긴 해줘야 될것 같다. 스킬 좀 나오면. 그리고 이제 아슬아슬하니까 텔레포터도 업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글쎄, 네. 신호가 있네요. 아, 또 신호도 어디 유혹하는데? 신호 하나만 바꿔갈까? 조수 경계 경배 브레이크 켜집니다. 미끼였습니다. 텔레포터 있고, 아, 저기 좀 센데? 그러면은 자동풍기 끄고, 폭탄은 이무실에 놓고, 아, 여기 미사일도 있네. 이번엔 피해 좀 있겠다. 그럼 텔레포트에서 무기를 먼저 때리고. 어디 들어왔지? 아, 밑에 있네요. 이 상태에서도 못 뚫고 들어오긴 하네요. 아, 요거 아예 문을 열어버리는 게 어떨까? 잠깐만. 열어버리자. 어, 한대 맞았어. 오케이. 빨개 잡고 우리는 요 죽이면 없나요? 없나? 아, 들어왔네. 뚫고 잡았어요. 근데 피를 많이 깎인 거 보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었어요. 한명 남았네. 아, 잡았고 됐어. 불러오고 대신 여기 문이 고장. 아, 다시 닫으면 되죠? 됐어요. 어, 야, 빨리빨리. 산소방도 없구나. 산소도 고쳐야겠네. 엔진 빨리 보내가지고. 또 누구 고쳐야 되죠? 엔진. 됐어요. 산소 다시 차죠? 지금 보시면 조종석에 사람이 없으니까, 회피율이 빵이에요. 무조건 맞는다는 거죠? 목격 당하면. 됐어. 텔레포터 업을 하나 할까? 재사용 대기시간 5초. 5초일까? 아니면 5만큼일까? 하여튼 줄어주는 듯는데. 가격이 세긴 한데. 60에 25, 85짜리. 되긴 되는데. 네, 올려주자. 과감하게. 안전하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위로 올라갔다 바로 탈출하죠. 갑판에 칩자 발견. 아, 이 이벤트다. 잠깐만, 뭐야. 잿빛 제복을 입은 어린 멘티스가 암선 후 텔레포트 했습니다. 엔지로부터 보여달라고 간청하며 그 대가로 당신이 일하겠다고 합니다. 엔지 암선에서 이미 텔레포트 신호를 추적했으면 당신이 죄수를 교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엔지편에 싸우면은 이 멘티스가 우리편에 들어오는 거고, 거대를 받아들이고 멘티스 넘기고 현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승무원이 7명이라 오히려 돈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엔지는 지금 멘티스는 필요 없거든요. 뭐야, 도망가기 전에 선체 손상 시키고 도망갔어. 그래도 29 받았어요. 괜찮네요. 그래도 탈출합시다. 피난선 한척 조심해 볼까? 아, 슬러그다. 또 사냥감도 미끼를 또 쓰고 있었대요. 슬러그. 근데 별로 안세 보이네. 딱 봐도 안세 보이네요. 바로 테레포트 해가지고 부셔버릴게요. 무기도 무장도 별로. 예, 이온 하나 있고. 마크 3 같은데? 네 발짜리라나? 네 발짜리일 수도 있네요. 세 발?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수학이 짭짤하네. 섹터 두 번째 섹터만에 이번 판 잘 풀리는데? 미사일도 얘 많아졌고 연료도 많고 스크랩도 많이 벌렸고 승무원도 들어왔고 업은 얘 지금 돈을 좀 모아놓을까? 아니면 하나만 올릴까? 회피 하나만 더 올릴까? 40 회피 하나만 더 올리자. 37% 수준급 회피이죠. 됐어. 그리고 이제 실드만 한 3칸 정도 안전하게 올려주고 150 모아가지고 드론이라던가 은폐장 하나만 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섹터가 아주 좋았네요. 역시 엔지통치구역이 좋다니까요. 엔지통치구역 다음 섹터 이동을 해보죠.